2022년 6월 4일 토요일 바오세미니 농원 가꾸기입니다. 이쪽이 쭉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자나무에 쫙 작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해당아 씌어뿌린 게 이렇게 싹이 예쁘게 나가지고 해당아 스무 그릇을 어디다가 심을 거냐면은 요 옆에다가 쭉 심을 거랍니다. 와, 날씨도 좋고 정원 가꾸기입니다. 바오세미 농원 정원 가꾸기. 심기 전에 인증샷 타면서 해당아 어디다가 심을 거냐면은 집에서 쫙 보면은 집에서 올라오면서 쫙 바오세미 농원에 이쪽으로다가 제가 화분에 있는 거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를 다 이쪽으로 옮겼고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였답니다. 다행히 신랑이 여기 이렇게 파져가지고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와 볼까요? 이제 여기에도 갇힌 박달나무. 아, 요거는 갇힌 박달나무 삽목이라도 잘 되고 그랬는데 삽목을 했더니 엄청도 잘 됐습니다. 갇힌 박달나무 요게 심을 거고요. 미선나무 옆에 심을 겁니다. 여기가 미선나무와 풍년아 있는 자리 옆에다가 심을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리수가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리수 나무 열매 속에 까치즙을 지어놨어요. 보이나요? 요게 까치즙입니다. 와, 보리수가 빨갛게 익어가는데 거기에 까치즙을 지어놨어요. 보리수가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달렸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보리수도 많답니다. 까치즙 지어놓은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답니다. 와, 밤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향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도 예뻐요. 그래서 오늘 3분 영상은 여기 자객꽃 옆에 한박꽃 옆에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반송나무 칠자하나무 옆에 쫙 캐면서 해당아 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3분 영상이었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유카나무도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였답니다. 요거 유카꽃이에요. 유카 꽃 이름이 유카꽃이랍니다. 3분 영상 끝. 바오세미입니다. 집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그런데 수레국화가 여기 예쁘게 피어 있어요. 여기는 수레국화 예쁘죠.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날씨도 좋고.